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지난주에 주인을 대하는 사환의 자세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에 자주 노사 문제가 일어나서 다투는 오늘의 현실과 2000년 전의 현실이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 세월이 지났다고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모양 그대로 우리에게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사환, 곧 피고용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었지요.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훌륭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입니다. 고용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든지 불문하고 언제나 선을 행함으로 고용인들을 존중하며 마음으로 선하게 대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고용인들이 이렇게 고용인들을 대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마음의 고통을 참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유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며 참는 아름다운 일을 하셨지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를 얻으시려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참고 또 참는 아름다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용인인 우리들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고용인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고난을 참으며 대신에 무엇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하여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너를 얻기 위하여 나의 희생과 순종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에 당신의 마음을 고이고이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살펴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으로 물밀듯이 밀려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관계를 좀 살펴보시지요. 1절 말씀이 중심 문단입니다. 설교의 핵심이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무엇을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일지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해 주셨죠. 뭐 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행실을 이렇게 두눈 부릅뜨고 이렇게 실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 여자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 아닌가 이렇게 실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지켜보는 남편 역시나 내 아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보구나.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뭐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야 할 아내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하여 조금 더 확장 전개합니다. 단순히 순종하는 차원이 아니라 더 넘어가서 어떤 모습으로 단장을 해야 될지를 소개해 주면서 5절과 6절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단장을 했던 한 여성을,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한 여성을 예시로 들어줘요. 성경 속 한 여성을 예로 들면서 이 여성처럼 너희도 뭐가 되라? 그의 딸이 되도록 하라. 뭐 2000년 전에 3500년 전 대략 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3500년 전 사라의 딸이 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딸이 되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그를 닮은 여성이 되라, 그런 얘기겠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이상적인 모습과 그 이유를 먼저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아내로서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아내로서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 기본적인 삶의 자세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차례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해 갈까 합니다.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이상적인 모습,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먼저 좀 살펴보십시다. 아내들아, 적어도 이 아내들이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을 둔 여성을 말해요. 남편이 없는 여성을 아내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될 수 있지만 아내는 될 수 없어요. 남편이 있는 여성, 남편과 함께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여성들,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귀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말로는 아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해인가요 원래? 네, 어쨌든 아내라는 우리 고유명사를 남편 있는 여성들에게 붙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권면하기를 뭐라고 했나요? 순종하라. 능동적으로 순종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순종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순종해 줬으면 좋겠다. 순종하게 돼. 그러니까 본인 의지가 아니라 타의 의지에 의하여 순종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의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남편을 얻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뭐하게 되도록, 구원에 이르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지죠. 내가 순종하려면 내가 순종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요. 그렇죠? 내가 능동적으로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남편이 얻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베드로는 특이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동태 순종하게 되도록, 순종하라를 수동태 동사를 써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이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뭐 하게 되라? 순종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와 같이는 뭐예요? 사환들이, 피고용인들이 고용인들을 얻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돕기 위하여 고용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과 같이라는 얘기죠.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받아주는 이와 같이라는 얘기죠. 그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나를 고용해준 고용인은 아니지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나요? 어떤 남편에게? 그 뒤에 목적을 밝혀주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여기 자는 누굴까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예 예수를 안 믿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남편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남편들이 예수도 모르고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인가요? 예수님은 아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경우인가요? 잘 살펴 생각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럴지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여기 구원이라는 말이 원에는 없어요. 그냥 얻으려고. 이미 내 남편이 되어 있는데 내 남편을 얻으려고 했을 때는 그 얻으려고는 뭐예요? 앞에 부사구를 생각해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 되게 하려고가 얻으려고가 되겠죠. 그냥 법적으로 부부 정도를 뛰어넘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이 되는 것이 그 남편을 얻는 거죠. 이미 남편을 얻었는데, 내 남편으로 얻었는데 또 다른 남편으로 얻는 거예요.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1차적으로는 예수도 믿고, 예수 믿는 차원을, 예수 믿는 데서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이 되도록 돕기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남편을 얻으라고 하나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을 감동시켜서 남편이 예수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는 그런 남편이 되게 하라고 순종을 권면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불신 남편 포함하여 예수를 믿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아직 신앙이 어린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했는데요. 그 순종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순종. 순종이라는 말의 어감이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높낮이를 말하는 것 같죠?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군사적 용어예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뭐 너 밑에 나의 위치를 정하는 것. 너란 사람 밑에 내 위치를 낮추어 두는 것.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복종의 또 다른 말이죠. 나에게 명령하는 너에게 내가 따른다 해서 너 밑에 나를 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보다 자신의 위치를 위에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순종이라는 말은 남편과 대등하거나 그 아래에 자기를 위치시켜라는 거예요. 자, 그 위치시킬 때 수동태라 그랬나요? 능동태라 그랬나요? 수동태라 그랬죠? 순종하라가. 순종하게 되라 그랬으니까. 본질적으로는 남편이나 아내나 대등한 위치인데 남편의 신앙과 말씀 순종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아래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해가 됐나요? 본질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그 자리가 낮아서 남편들에게 자기 자리를 낮추라고 말하지 않고 남편들 앞에서 자기 자리를 낮추라고 말하지 않고 대등하지만 남편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자기 스스로 남편보다 아랫자리에 자기를 낮춰 자리 잡는 거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의 수동태 동사를 쓴 이유예요.
그 순종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단어 그대로 이해하고 능동태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통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낫다. 네 글자로 하면 뭐예요? 남존 여비사상. 이게 한국의 전통적 유교적 관념이에요. 여자는 남자의 부속물이에요. 여자는 남자보다 낮아서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어요. 그러므로 만약에 이 성경 말씀 순종하라를 가지고 여자는 남자보다 지위가 낮다,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 부속물이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성경을 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이해하는 거예요? 한국 전통적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의 의도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러므로 남존 여비식 전통적 한국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그 말씀도 똑같이 한국적 전통관념으로 이해하고서는 여성은 남성들에 비하여 수동적이어야 한다, 지위가 낮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여성 신학자들도 없잖아 있어요. 글을 몰라서 그래요. 한국 전통적 관점은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바로 그걸 대입하는 거예요. 그 잣대로 해석을 하니까 이상해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지위고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의 지위고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대등하지만 남편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여성이 남편보다 자기 위치를 낮추어 주는 거예요.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남편과 내가 모자랄 것이 없지만, 그런 남편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뭐 하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내가 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거예요. 누가 모델이죠? 이와 같이라고 했을 때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보면,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사람들에 비추어 전혀 열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셨지요. 그 이유는 뭔가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보다 자신을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낮추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내들이 남편들과 대등하지만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기 위하여 자신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 아내 된 우리 성도님들 쉽지 않겠죠? 자주 무시당하면 반발해요. 니나 내가 다를 게 뭔데? 그죠? 니나 내가 다를 게 뭔데? 내가 니한테 복종해야 돼. 억울해서 한마디씩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서 내뱉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것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남편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돕기 위하여 대등하지만 나를 의도적으로 낮추어 그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세워두기만 하면 그 남편이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아내를 대할 때? 나보다 내 말을 들어야 하는, 나보다 못난 존재가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해준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여 오히려 그런 아내를, 그런 자신을 아내 밑에 배치하게 될 거예요. 위치시킬 거예요. 당신 말해. 내가 당신 하자는 대로 할게. 아마 그렇게 바뀔 것 같아. 왜? 아내 때문에 덕본 내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겠죠? 정상적이라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아래로 낮추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관계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남편들에게 자기 위치보다 낮추어서 존중해 줌으로 남편을 얻는, 이미 남편으로 얻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남편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여성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남편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확장해서 설명해 주는 그것을 우리 관심 기울이고 드려봅시다. 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단장해라. 어떻게 단장해라? 어떻게 단장해라? 머리를 꾸미거나 금을 차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마라. 그러나 뭘로 단장해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시켜라.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마음속 숨은 사람, 그걸 뭐라고 말하나요? 인격이라고 말하죠. 인품됨, 인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인격을 단장해라. 그러니까 외모를 아예 단장하지 말라는 얘기는, 외모도 중요해요, 그죠? 외모도 중요해요.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외모를 전혀 추구하지 않는 아내라면 그것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남편들의 입장에서. 제가 잠깐 곁다리로 좀 빠졌다가 들어올게요. 얼핏 보다 보니까 어제 TV에서 이런 걸 보여줬어요. 연예인들이 최근에 남북 간 이 비무장지대를 줄이고 교통 통로까지 만들었죠. MDL, 남북한 군사 붕괴선 100m 직전까지. 100m 직전까지 연예인들이 군대의 안내를 받아서 발걸음을 옮기고 그곳에서 나누는 소감을 보았습니다. 듣고 보았어요. 그 선만 넘으면 북한 땅이 되는 거예요. 남의 땅이 되는 거죠. 위험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인격이라는 것과 외모라는 것의 경계,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계를 분명하게 하되 그 건너편의 것에 대한 인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외모를 가꾸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필요한 부분만큼은 챙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속에 무엇? 인격을 아름답게 치장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치장할까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 외모는 썩어요, 그죠? 아무리 가꿔도 가꿔도 주름살이 생기게 되고, 아무리 가꾸고 가꿔도 어떻게 되나요? 죽은 깨가 찾아오게 되고, 아무리 가꿔서 보톡스를 넣어도 나중에는 그것이 흘러내려서 얼굴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보톡스 같은 거 잘못 넣어놓으면 이게 막 처져가지고 아래가 볼이 이상해지고 한 거 보셨잖아요. 풍선 아주머니 미모에 대한, 너무 외모를 갖고는, 맞나요? 풍선 아주머니? 선풍기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대요. 그렇게 가꾼다고 이 외모는 없어지지, 썩지 않는 건 아니거든. 썩는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은 어때요? 썩지 않는다고요. 여성들의 세계 속에, 한국의 예수 믿지 않는 여성들의 세계 속에 이상적인 어머니상, 여성상, 누구죠?
신사입니다. 아름다운 자녀 교육관을 꼭 이이가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교육관이 좋아서 무슨 요결? 무슨 요결? 맞나요? 책도 어머니의 교육관을 책으로 저술하겠다는 아들이 그런 아름다운 여성을 머리에 그리는 것처럼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죠? 사라지지 않아요. 그 인격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치장해라. 왜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사람 앞에서도 값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값진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치장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누구를 예로 드나요? 5절과 6절에서 사라를 예로 듭니다. 여러 부녀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많은데 특별히 사라라는 한 사람을 예로 듭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했던 한 여성 사라를 예로 드는데요. 사라가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어떤 아브라함을 자기를 버리고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남편. 그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는 거예요. 두 번 그랬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 갔을 때 무엇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왕에게 갔을 때 그 땅의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탐내고 빼앗으며 자기는 죽여버릴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자고 아내에게 제안을 했죠.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당신을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그러면 왕이 당신은 아내로 취할 것이고 나는 살아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애굽 왕이나 그랄 왕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는 순간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관계가 돼요? 부부가 아니라 남남이 돼요.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해요? 그런 남편을 주라고 말해줘요. 주인이라고 말해준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와 아브라함 너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라는 이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무시하고 아직 아이를 낳기 전에 사라를 남의 여자로 보내버리려 하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이나 구걸하려 했던 그 남편을 여전히 주라고 말을 해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됐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시험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게 했던 것처럼 그런 남편으로 세워놨다고요. 만약 그때 나 그렇게 못해 라고 했더라면, 자기를 남편의 아랫자리에 두지 못했더라면,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간곳 없이 사라질 수도 있었겠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줄 수 없었겠죠. 바보 온다를 장군으로 만들 수 없었겠죠. 사라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그래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내의 믿음이 아브라함도 살렸고 하나님의 언약도 유지되게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이랬던 사라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내들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겉으로 치장하는 여성이었다면, 그래서 외모만 신경 쓰는 여성이었다면 그 마음이 치장되지 않음으로써 남편도 하나님의 언약도 아마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를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에게 버림받는 남남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로 인정하고 그를 세워줬더니 하나님께서 그녀를 지켜서 사람만 지켜주실 것이 아니라 남편까지도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쉽겠어요? 이 남자가
당장 이혼할 것 같은데 사라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힘들지만 남편을 얻으려는 그 마음 하나로 아내로서의 자리를 지켜가고 아내로서의 모습을 단장해가는 우리 여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자와 여자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아브라함 밑에 위치시킴으로 남편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도 이루고 남편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놓았던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라를 여성들이 표상으로 삼음으로써 사환들이 예수님을 표상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여성 성도들이 이런 사라를 표상으로 삼음으로써 남편들을 얻어 주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자리에 이르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그리고 삶의 방법까지 제시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